K자 출근은 김세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홈에서 6전 전승입니다. 이번 시즌 안산이 유독 왜 이렇게 뜨거운지 확실하게 보여지네요. 네, 뭐 저희도 유안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또 홈에서의 모습, 물론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 또 안산의 연고지를 또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모습들도 뭐 성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매 경기 이기든 지든 항상 긍정적인 면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OK저 출근인데요. 오늘 긍정적인 면 어떤 면이 가장 클까요? 사실 지난 경기 0-3으로 패하고 왔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럽긴 했어요. 여유 있는 척하긴 했지만 저 스스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였거든요. 서브나 브로킹,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심원도 어느 정도 뭐 기복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흔들림 없는 부분 뭐 이런 모습을 좀 기대했는데 오늘 역시나 브로킹이나 서브에서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분으로 상대하고 기싸움에 늘리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블로킹 부분 우려하셨지만 선수들이 참 잘해줬고요. 또 레프트 부분에서도 송명근 선수가 감독님 말 지시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인 거예요. 제가 지시하는 거를 선수들은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 못 따라합니다. 다 못 맞추거든요. 그거를 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신뢰가 쌓이는 거고 저 스스로는 선수들 믿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또 광명우 선수는 길게 볼 수가 없었는데 이민규 세터가 풀세트를 다 뛰었어요. 오늘 이민규 세터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든 오늘 서브리시브가 비교적 잘 됐기 때문에 뭐 토스에 대한 지적을 할 건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또 살짝 갈등을 좀 했었어요. 명우 집어넣어야 될 타이밍인가라는 상황이 생겼는데 역시나 세터는 넣다 뺐다 하고 자꾸 바꾸는 건 감독으로서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뭐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또 평소에 심원도 범실이 많아서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은 범실도 3개로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가족들이 온 효과인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기분도 좀 업돼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서브 리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욕심보다는 네 감각적인 부분을 살려라. 저 키에 저 신장에 감각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거라든지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는 이 리베로를 피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서브를 좀 공략해줘라 했는데 그거 역시도 심원이 오늘 약속을 지켜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 승리로 단독 선두에 올라섰는데요. 앞으로의 경기들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OK저 출근은 김세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OK저 출근은 심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홈에서 6전 전승을 기록했는데요. 가족들이 와 있어서 더욱더 기쁠 것 같아요. 네, pienso que sí, mi madre es una gran fuente de inspiración para mí. Siempre lo ha sido, siempre ha confiado en mí. Yo estoy aquí gracias a ella. Le agradezco todo lo que soy en estos momentos y pienso que en estos momentos en ella, mi madre, y mi hija y mi hermano que están en Cuba son lo más grande que tengo. Pienso en ellos todo momento y gracias a Dios ella está aquí conmigo ahora. 네, 우선 홈에서 모든 승리를 거둬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오랫동안 가족을 못 봤는데 어머니가 오시고 또 이모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은 힘을 얻었고 또 아직 한국에는 못 왔지만 딸과 또 다른 형제들 또 다른 누이 자매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다음 경기 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También le agradezco a mis dos tías que también están aquí. Y a Maura, que vinieron a apoyarme y entonces me hace muy feliz que estemos todos juntos. Pienso que nada, seguiré dando guerra y tratando de luchar por mi equipo. 또 여자친구도 와줬고 또 두 이모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또 오늘 너무 많이 힘을 얻었고요. 또 앞으로 경기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했듯이 가족들의 힘인가요? 범실도 3개밖에 안 했고요. 컨디션도 지난 경기보다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또 본인은 어떻게 느꼈는지요? Pienso que todavía tengo un poco de problema físico, pero voy adelante. Estoy trabajando con los muchachos me ayudan mucho. Le doy gracias a ellos, le doy gracias a mi entrenador, le doy gracias al colectivo técnico. Seguiremos trabajando y vamos a seguir luchando para seguir manteniéndonos tratar de mantenernos entre los primeros lugares. 네, 아직 피지컬적으로 많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범실도 일어날 수도 있고 몸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 코칭 스태프들 또 모든 선수들이 저를 믿고 있고 저도 선수들 또 스태프분들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꼭 보답하고 싶고 1위 자리 꼭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심훈 선수가 주춤할 때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송명근 선수, 특히 송미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부담감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요. 네, sí, ellos son buenos jugadores, son grandes jugadores. Los levantadores también están jugando bien, los centrales estamos jugando, en general estamos jugando como equipo, es lo más importante. Pienso que si seguimos jugando como equipo podremos obtener un buen resultado. No es simplemente jugar un jugador bien o jugar dos. A lo mejor yo el día tengo un día mal y a lo mejor ellos lo tienen mal. Tenemos que tratar de luchar contra los errores que tenemos. No todos los días uno está en perfectas condiciones. Por eso tenemos que seguir trabajando como equipo. 우선 명근 희채가 잘해주고 있고 또 명근 희채뿐만 아니라 센터들 또 리베로들 모든 포지션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주고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 있고요. 또 앞으로 많은 경기 있으니까 계속 이 리듬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까지 했고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참 기쁠 텐데 한국에 가족이 와 있는 동안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세요? Simplemente le dedicaré tiempo a mi madre, le dedicaré tiempo a mis tías, le dedicaré tiempo a Maura, le dedicaré todo el tiempo a ellos que tengo libre para tratar de que sean felices aquí conmigo. Y yo también soy feliz cuando ellos son felices. 우선 가족들이 다 왔기 때문에 어머니, 여자친구, 또 이모분들도 왔기 때문에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찾아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저축은행 심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